오늘 회차도 기대하겠습니다. 작가님, 화이팅! 오늘이 업로드 날인데 원고 아직 안 주셨잖아요. 웹툰 PD가 무슨 지 매니저야? 꽃피는 봄에 시작해서 가을에 작은 열매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봄에 시작해서 가을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웹툰의 온 마음 역을 맡게 된 김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온 마음입니다. 비록 1년 계약직이지만 팀에 패키지지 않고 도움될 수 있도록 이름처럼 온 마음 다하겠습니다. 마음이는 일단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친구이고요. 꿈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이 넘치고 늘 노력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네온 웹툰은 여러 부상을 당하며 오랜 시간을 병실에서 보냈던 제게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즐거움과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으로 네온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온 서비스 개선을 위해 브로우스에 내려갑니다. 해킹은? 예, 제가 해킹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혹시나 하게 된다면 앞으로 열심히 도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오늘의 웹툰에서 석지영 역을 맡은 최다니엘입니다. 1년 365일 매일 쉬지 않고 하루의 절반 이상을 작업시간에 쏟지 않으면 안 되는 직업이 바로 이 만화가라는 직업입니다. 석지영 같은 경우는 부편집장이고요. 작가님이 오늘 펑크 내면 그만큼 저희 서비스의 타격이 크거든요. 제가 사수고 제 밑에 이제 밑에 PD로 들어온 게 이제 온마음 PD인데 마음이를 통해서 또 배우는 게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작가님 만화의 꼬박꼬박 장문의 댓글 달린 걸 꼭 읽어주십시오. 웹툰 PD가 대놓고 댓글을 달면 되겠냐? 아! 아! 또 제가 본문에 있고 잠깐만 근데 차 없다 됐지? 아 진짜 작가님 때가 아프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웹툰에서 구준영 역할을 맡은 남유수입니다. 서비스 기획팀이 안 되면 어느 팀으로 배정받는 게 나을까요? 앞으로 제 커리어와 이 회사의 비전을 생각했을 때 뭐 다 좋지. 다른 팀 안 가야지. 가고 싶었던 부서가 아닌 이제 웹툰 편집부라는 부서에 들어가게 되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다가 힘냅시다. 화이팅! 온마음씨는 열심히 힘내.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매사에 열정적이고 긍정적인 온마음이라는 캐릭터를 만나게 되어서 새롭게 변화가 생기는 캐릭터입니다. 이미 열심히 힘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힘내라고? 얼마나 뭘 어떻게 이런 삐딱한 마음이 들거든요. 매출 대안은 최대한 마련하겠습니다. 그 만화가 담고 있는 가치들이 저희 웹툰팀이 추구하는 방향과 같습니다. 아, 이분이 추가 건물을 너무 했네? 회사에 벌어다주는 돈이 많긴 하거든. 사람이 쉽게 바뀌겠냐면은 그죠? 오빠에 대해서 나만큼 아는 사람 없잖아? 계속 앞으로 돌아나가는 거야. 아사추 주세요. 아사추. 아, 왜 내가 말하면 못 알아듣는 거야? 형도 모르는 말을 자꾸 쓰니. 유도 국가대표 후보였다고? 나도 언제 한번 매다 꽂아줘요. 예, 원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해드릴게요. 아, 예. 아,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깜빡거려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처음으로 많은 배우분들과 함께 모여서 대본이딩을 해봤는데 지금 벌써부터 너무너무 떨립니다. 현장은 지금보다 한 10배, 100배는 더 재밌을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 아주 신나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현장에 또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곧 7월에 만나 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밌게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세상 모든 분들은 다 두 번째 꿈을 열심히 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꿈을 응원받으실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모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웹툰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의 웹툰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많이 해주시고요. 사랑 많이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고파요. 모두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